오후 3시 반. 장 PD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비! 나비! 맞았어. 나비도 영어 수업을 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서히 아이들과 교감이 시작됩니다. 자, 일어나서. 자, 허준아, 일어나서 우리 한번 점프해볼까? 함께 움직이고 뛰어놀며 시선을 맞춥니다. 아, 잘한다. 태준이 잘한다. 잘했어요. 한 명이. 아이들을 바꾸려고만 했던 장 PD. 이제 이 아기 천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바꿔봅니다. 선생님이 달라지니 늘 새로운 실습 선생님을 외면하던 아이들이 먼저 웃으며 다가옵니다. 오후 4시 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시작하는 시간, 늦지막히 어린이집에 온 이부은은 바로 늦게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볼 야간 근무 선생님입니다. 아침엔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엔 어린이집에 온다는데 평소 퇴근 시간은 언제신가요? 오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10시 넘으셔서. 네. 그때까지 아이랑 같이 있어야죠. 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뭐 보수 같은 거 지급된다는 이런 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코가 답답해요? 퇴근 시간은 아이들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추가되는 야간 수당은 없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아이들. 얌전한 민서가 혼자 남아 선생님은 조용히 밀린 업무를 정리합니다. 장 PD도 그 틈을 타 보육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지은이는 진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친구들이 자기 거 가져가면 무조건 그냥 우는 애. 즐거운 반 최고 떼쟁이. 그러나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공주님 지은이. 성재불능 귀염둥이 악도, 맑은 눈을 가진 개구쟁이 서준이.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꼼꼼히 수첩에 적습니다. 열심히 일지를 적고 있는 선생님과 달리 장 PD는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고단한 모양입니다. 이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안녕하세요. 민서 인사. 안녕히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를 찾아가는 아버님입니다. 오늘 꼴찌시네요, 민서가. 복대가 오늘 늦었어요. 아, 그렇구나. 민서가 기다릴 생각하시는 마음도 되게 빨리 오고 싶고 그러시죠, 오실 때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갖죠. 찾아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밀린 업무 때문에 늦은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민서 아버님. 항상 본인 대신 딸을 지켜주는 어린이집이 아버님에겐 더없이 고마운 곳입니다.